아이고, 그놈의 조망. 뷰가 뭐길래. 근데 여기 단독, 전원주택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리버뷰, 마운틴뷰, 논뷰, 시티뷰. 단독 전원주택의 이 대표적인 4개의 조망.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망. 장점, 훌륭한 개방감, 넓은 시야감. 단점, 민물 냄새, 습기, 안개, 벌레 꼬임. 장마철 범람, 특유의 우울감. 속이 뻥! 밥 먹고 소화제가 따로 필요 없는 동네죠. 전면으로 탁 트인 개방감. 그 덕분에 주변에 놓인 산, 도시까지 한 세트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한남동,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강에서 조금만 가까우면 습기에, 안개에, 벌레까지 잘 꼬이죠. 게다가 특유의 민물 냄새는 또 어쩌고요. 거기다 근처에 낚시터까지 있으면 소음, 쓰레기 걱정마저 떠안아야 합니다. 또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머릿속이 회색이 되어가는 그런 기분. 강물이 주는 특유의 글루미한 분위기.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럼 어쩔 건데, 그래도 나는 강이 좋아. 그럼 딱 두 가지만 유념하세요. 먼저 내 앞에 빈 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있다면 높은 확률로 다른 건물이 앞을 막아서고 강조망의 행복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 절대 농지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흔해 빠진 게 논밭 갈아엎고 건물 올린 사례들,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아, 물론 내 땅 지대가 좀 많이 높다면 상관없겠지만. 두 번째는 향입니다. 강조망과 남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땅은 매우 드물죠. 만일 있다면 가격이 무척 세고요. 그 유명한 양평 서종면만 해도 강이 보이는 쪽은 모두 서향입니다. 향이냐 조망이냐 꽤나 신중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라면 무조건 향입니다. 암만 건축 기술력이 발전했어도 태양이 주는 수많은 혜택과는 비교거리가 안 되거든요. 산조망, 장점 넘치는 에너지, 사시사철 다채로. 단점 높은 고도, 악천후 고립, 등산객 소음, 산사태 위험. 호방하다 올려다 보자니 뭔가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끌어오르는 에너지, 이 기상 같은 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계절마다 알록달록 지가 알아서 치장을 바꾸니까 일단 거실 창에 걸어두기만 하면 인테리어를 따로 손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물보다 산조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죠. 일단 산을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 지대가 조금 높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다 마을을 그렇게 올리는 거죠. 당연히 걸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고, 차 없으면 꼼짝마인데 눈 비 올 때는 뭐 완전 고립이겠죠. 또 공사 제대로 안 하면 흙, 벽 우르르 무너져 내릴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이런 곳은 필연적으로 근처에 등산로가 있기 마련. 여기서 불거지는 각종 민원들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논조망, 장점 계절마다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풍경, 전원일기를 거실창에 매단 느낌. 단점 마을까지 올라오는 퇴비, 농약, 소각 냄새. 풍경이 목가적이다, 이 뜻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끼린 그냥 논조망, 논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남들 일하는 거 바라보는 맛이란. 단점 하면 자동으로 떠올라지는 것들이 있죠. 퇴비, 농약, 소각 냄새. 다른 건 몰라도요, 저 퇴비, 소똥 냄새. 와, 봄, 가을에 저거 한번 쫙 뿌려놓으면 진짜 동네 전체가 진동을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건 모든 일에 이 거래 걱정부터 앞서는 거주민들 얘기. 혹시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면 그 무렵쯤에서 직접 답사해보길 권합니다. 도시조망, 장점 고급 호텔, 레스토랑 분위기. 바쁜 세상을 여유롭게 조망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 단점 도심지 플러스 산동네 플러스 급경사의 종합 선물 세트. 자기야, 분위기 좋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면 10중 8구 시티뷰가 쫙 깔려있곤 합니다. 뉘엿뉘엿 석양, 멀리서 반짝이는 건물과 차량 불빛. 심리적인 안정감 하나만큼은 그 어떤 조망도 이 시티뷰를 따라가기 힘들죠. 바로 그래서 수많은 카페와 호텔들이 도심지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필 단독주택이면 단점들이 좀 따라옵니다. 일단 도시 중심이니까 가격부터 최상급. 거기에 차량 내연과 소음은 패시브요. 굽이굽이 좁고 좁은 경사니 눈 비 올 때 차량 운행은 뭐 거의 데스밸리급이고요. 또 워낙에 건물 밀집도가 심해 조금만 각도가 어긋나도 조망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집 다 지었는데 바로 앞집이 신축으로 턱 막아버리면 숨통까지 턱 막혀버리죠. 아, 추가로요, 어떤 분양업체는 일부 위치에서만 빼꼼 보이는 조망을 전체 뷰로 과대 포장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각각의 조망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결국 최고의 조망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